8장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그냥 손을 댔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물론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노니 그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제 그 병이 나았다. 이거는 뭐를 뜻할까요? 손을 대면 안 돼. 그렇죠. 모세율법에는. 그래서 문둥병자는 다 격리시켰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문둥병자들이 많이 밥 얻어먹으러 거지처럼 돌아다녔다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소록도라는 섬에 갔다가 격리시켰어요. 그 만지면 안 돼. 네. 그걸 만지면 안 된다고 모세 율법에도 있어. 그런데 왜 만졌죠?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으나 모든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야. 그래서 그 율법이 완성이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내가 어긴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 율법을 어긴 대가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그럴 때 즉시 그의 병이 낫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얘기가 있냐고 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 이것도 이 열병도 이게 전염할 수 있으니까 만지시니 그런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순간적으로 병이 나버렸어.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이런 말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는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내가 배운 의학적으로 말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의사예요, 저는. 왜? 저는 환자들 중에서도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는 환자들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서 가망이 있다면 다 병원 가야지 뭐. 그렇죠.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것은 둘 다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세포가 변질이 돼요. 그 세포의 변질이 질병을 초래합니다. 세포들은 유전자에 따라서,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 곧 컴퓨터 아니 프로그램이 변질이 되면 컴퓨터는 오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질병의 처음 시작은 모든 질병의 첫 시작은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창조하실 때부터 행복하기를 원했나 봐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행복하려면 첫째, 마음이 어떻게? 기뻐야 돼. 슬프다거나 뭐 짜증난다거나 그건 행복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기뻐질까?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그것도 유전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뇌세포 안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 물질 생산 유전자들이 있어. 제일 첫 번째는 기뻐야 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뭐예요? 그 유명한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엔도르핀. 행복, 하나님의 행복 프로그램.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이에요. 행복 프로그램. 첫째, 기뻐야 돼. 그렇죠? 기쁨. 이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은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돼. 그래서 뇌세포를 열어보면 그 뇌세포 안에 저 엔도르핀이라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곧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느 색깔이 제일 기뻐 보여? 요거죠. 그죠? 아, 기쁘다. 그 요 유전자가 다 켜지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고 그 엔도르핀이 들어가서 뇌를 자극하면 기뻐져요. 기쁘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짱 하고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되는 거고 이 물질 잘 생산됐다가
이 유전자가 다 꺼지면 엔돌핀이 더 이상 생산 안 돼요. 그러면 안 기뻐. 이제 안 기쁘면 뭐라 그래요? 기분 잡쳤어. 김 샜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다 유전자로 이게 조절이 되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뻐요? 어떤 경우에 기뻐요? 우리가 와, 아름답다를 느끼면 기뻐. 그래서 그 와, 정말 아름답다. 자. 기내 방송이 나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아, 저거 누가 하는 누구의 목소리일까? 얼굴도 과연 아름다울까? 목소리 들어보니 얼굴도 이쁘겠지? 그러면서 유전자 그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힘을 갖고 있는 아름답다는 건 그 파워예요. 능력이야. 아.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 참, 자, 그래서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와, 고맙다. 고마운 거는 어떤 경우에 느껴?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구나를 느낄 때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고맙다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미, 그 다음에 선. 우리가 선, 이분은 선하시구나를 느낄 때, 이제 우리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도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힘이 있지만, 또 역시 뭐 속에도 그런 힘이 있다? 선 속에도. 선하다는 것 속에도. 거기도, 너무너무 선하시다. 나를 이렇게, 이런 선을 베풀어 주시다니.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죠. 이건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 우리 유전자들은 그런 에너지에 저항할 수 없이 반응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럴까? 예, 네, 그런 게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선을 보고도, 뭐, 선한 척 하는 거지, 뭐. 이러면 나는 내 엔돌핀 유전자는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그런 태도를 뭐라 그래요? 부정적이라 그래. 부정적이면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 우울증이라는 병은 유전자, 이런 엔돌핀 유전자, 이런 여러 가지 행복을, 행복하도록 느끼게 하는 그런 행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다 꺼요. 꺼버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어떤 말이 될까? 냉소적이야. 제가 옛날에 그 전문가였어. 웃기고 있네. 네. 혼자서 잘났어. 내가 하는 것만 잘한 거지. 웃기고 있네. 자, 왜 그런 사람들은 냉소적일까? 냉소적이면 아름다운 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참 웃겼죠. 미국서 병원을 하면서 돈이 그냥 엄청나게 술술 들어오니까, 아, 그때는 이제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떠난다. 휴가를 간다. 그러면, 적어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탁 스위트 룸을 이제 예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탁 들어가면 그 호텔 그 스위트 룸에 탁 들어가면 스위트 룸은 비싼 방이고 크잖아. 그러니까 아주 잘 꾸며 놓는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뭐, 샨델리에가 왜 이렇게 싸구려야? 와, 방 좋다. 이런 거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야, 역시 스위트룸이, 방을 아주 잘 꾸며놨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 이런 거를 뭐 샨델리아라고 해놨냐? 뭐, 이 가구도 보니까 싸구려네. 뭐 이랬으면서. 예.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 예. 엔도르핀 유전자는 있는데 켜지지를 않아. 이 유전자가 켜져야만 병이 나. 아,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그런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다 꺼져버리면 우울증이야.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미, 선, 그 다음에 뭐예요? 진. 와, 그렇지. 그게 맞지. 그러면 그렇지. 와,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진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해. 유전자 켜져. 그래서 이 진, 선, 미를 느낄 때, 그 진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미 속에도 있는 그 힘, 막 힘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불러.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하면 힘이지만은 좀 더 유식하게 그 힘이라는 것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좋은 기, 엔돌핀이 생산되고, 예. 다른 꺼졌던 유전자들도 켜주는 그런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그런 힘을 우리는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 예.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는 생기로 치료하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그동안 오랫동안 꺼져 있던 유전자가 막 켜지면서 이렇게 이제 행복해지는 것은 우울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된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야, 고마워. 나한테 가르쳐 줘서.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엔돌핀이 생산 안 되다가도, 어떻게? 즉각적으로, 지금 제가 즉각적이라는, 즉시 병이 났다 그러죠.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병이 낫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울증이라는 병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즉각적으로 무엇을 느끼면, 알게 되면,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진실이구나. 그러면 그 진실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들어오면 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반짝하고 켜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즉시 웃게 돼요, 안 웃게 돼요? 못 웃던, 웃지 못하던 우울증 환자가 즉시 웃게 되는 거야. 이 병은 실제로는 즉시 낫게 돼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진선미 속에 그런 생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하!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못 봤구나. 와, 아름답다라고 하면 즉시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즉시 나와요. 그럼 즉시 우울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네.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가 의사로서 볼 때 병이 어떻게 즉시 나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맞는 말이야. 이제 최근에 이 첨단 유전자 의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이 유전자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또는 그 즉각적이다라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건 반사적으로. 예. 유전자는 변해. 무엇에 변해? 나의 뭐예요? 느낌. 또 내가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오래전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 응. 그래서 진선미를 알면 즉각적으로 힘이 나. 응.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아하, 내가 잘못 봤어. 그게 아니야. 그러면, 기분 잡쳤어. 김샜어. 유전자 즉각적으로 꺼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뜻에. 그 뜻이 뭔가. 그리고,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 말과 그런 뜻을 품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이제 말씀,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 말씀이 글자로 기록된 뭐예요? 글로 우리를 고치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말씀으로 난 사람이야. 네.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을 뉴스타트.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다. 아, 그렇구나.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도 못한 이런 사랑이었구나. 자, 왜 사랑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진선미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생기는 강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선미를 한꺼번에 다 조금씩 섞어서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어서 진선미 칵테일 맛을 아, 이 맛을 보면
진실의 맛도 나고 너무 선한 맛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맛이야. 그것이 사랑 맛이다 이 말이야. 사랑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맛.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은 그러니까 아 나를 속였구나. 아 속았다. 그러면 유전자 즉시 꺼져요. 그 유전자가 즉시 꺼지는 현상을 우리가 느껴요. 생기가 순간적으로 막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뭐가 막힌다고 표현해? 기가 막힌다고 표현.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니까 이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예. 그래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암세포까지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해 주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라는 에너지다. 그런 에너지는 전기나 중력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에너지처럼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무선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제 이런, 왜? 그러니까, 사랑 속에도 생기가 있어. 왜? 사랑 속에 진선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탁 사랑 고백을 했어요. 제가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을 탁 믿고, 탁 해가지고.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 나도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 방에 뿅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사귀어가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도 나는 하여튼 이 사람이면 끝이야. 각오를 했어.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나는 교제해 볼 필요도 없어. 이게,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는 너무 유명했잖아. 그 당시에 교제하다가 기자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 아시겠죠? 와, 막 떠들어대고 할 테니까. 그러고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들어. 속전, 속결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나를 잘 모르실 테니까. 나는 그동안 쭉 관찰해 보시고 또 사귀어 보시고 결정을 하실 때까지 저는 몇 년이라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요 맹랑한 여자가 저도 속전속결을 좋아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저도 신경전하면서 질질 끄는 것은 질색입니다. 뭐, 그 순간에 그냥
됐어. 그걸로서 끝. 예. 네. 그래가지고 바로 막 혼인신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혼인신고하다가 들켰잖아요. 예. 네. 그 아마 구청에서 아마 그 기자들한테 제보를 한 모양이에요. 그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뭐 여성 뭐 어쩌는 요즘 그런 요즘에도 그런 잡지 있어요? 그렇죠. 막 그때 뭐 그래서 여성 잡지 중에서 제일 뭐 잘 팔리는 와서 그래서 아 난 안 한다고 인터뷰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측 기사를 쓸 수밖에 없구만요. 예. 이래 가지고 막 기사가 뜨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때 그 기쁨은 그 순간적으로 저도 신경전 하면서 질질 끌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팍 켜져서 폭발적으로 켜져서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어떻게 해서 둘이서 탁 뽀뽀를 했다니까요. 그때부터 막 행복해 안 해? 행복해 죽겠는 거야. 정말 이제 그게 다 유전자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 문둥병자가 저를 어떻게든지 원하신다면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한, 그러니까 막, 즉각적으로 났다는 거지. 무슨 말일까? 그렇죠. 유전자가 막, 꽉! 켜진 거야. 왜? 줄줄 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병이 안 날 수가 없어. 왜 이게 딱 낫게 돼 있구나. 이게 어떻게 딱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이게 그렇죠. 완전하게 딱 정립이 되면 뭐 아니야 이거 그래도 병. 그래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싹 없어지면, 아, 낫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다 회복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유전자 의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이, 맞다는 말이 유전자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가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의 경우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야, 격리. 그렇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들을 따로 격리할 장소도 없고 하니까 주로 문둥병 환자들은 무슨 뭐 동굴 속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어. 자, 얼마나 참 한심한 사람들이요. 가족하고 같이 못 살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 해.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스킨십이 없어. 이게, 스킨십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강아지를 키워도 어떻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 개들이 얼마나 스킨십을 좋아해. 그런데 그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저쪽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걸로 가면 안 돼. 근데 그 가까이 모르고 걸로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야, 문둥이들아, 절로 가! 하고.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죽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가 막히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꺼집니다.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도 유전자가 켜져야 돼. 무슨 유전자가 켜져야 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면역세포, T세포 안에 그 유전자가 있거든. 그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아, 감사하다. 아, 고맙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문둥병 환자들한테 뭐 아름다운 게 있겠어? 그렇죠. 뭐 정말 한심한 인생이지. 그렇게 되니까 이 문둥병이 날 수가 없는 거야. 문둥병이 날라면 그 우리들의 면역 세포 안에 있는 문둥병균을 죽이는 물질이 생산되게 돼 있어. 그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 있으니까 문둥병이 낫지 않지. 누구도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누구도 만질 수도 없는. 여러분, 이거 막막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환자가 문둥병자로 살고 있었다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온 거야. 아, 저를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져서 자기를 24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자기를 만졌어.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문둥병자인 자기를 이 예수라는 분은 뭐요? 만지는 거야. 그 사랑이 막 찌찌찌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전율, 그런 표현을 전율이라고 그러죠. 좋은 의미에서 전율.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때 유전자는 강력한 생기를 받아가지고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즉각적으로 문둥병 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면역 세포 속에서 팍 켜지면 즉각적으로 죽여버려. 그래서 이렇게 낫는 것도 설명이 돼야 한대. 설명이 돼.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금 주치의가 아마 고민 중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 이식을 안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를 모르니까 생기라는 것, 그런 영적 에너지의 존재와 유전자의 관계를 몰라. 아시죠?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겠다는 말밖에 못 하는 거죠. 왜? 뭐 과거에 나빠졌으니까 또 나빠질 테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과거에 나빴을 때는 나는 생기가 뭔 줄 몰랐거든. 지금은 든든한 그 생기를 주시는 누가 그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나를 지금 뭐예요? 천국 가도록 완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유전자를 켜서 나를 낳게 하셨다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싹 죽여버렸잖아. B형 간염 환자가 한국에 이렇게 많아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의학적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뭐냐? 그 간염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약만 있을 뿐 그걸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면역 세포 속에 만들어 준 특별한 유전자는 그 바이러스를 다 깨끗이 죽이고 아무 부작용 없이. 그래서 나와서 뭐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지금 산다는 게 춤추는 거야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막 이 그 사랑의 전율을 이 문둥병 환자 나를 만지셨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얘는 지금 우울증에 걸렸어요.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왜 꺼졌냐? 일란성 쌍둥이로서 옷도 똑같이 입고, 꼭 같은 집 안에서,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모든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외부적 환경은 아무리 같아도 내면의 환경은 다를 수 있어. 내면의 환경이란 게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은 다를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 얘들이 지금 7살인데 1년 전에 6살 때 얘들 엄마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심하게 앓았어. 앓느라고 얘들을 아침 식사도 못 해주는 때가 많았고 얘들이 고생을 좀 했어. 그 이제 엄마가 감기 몸살이 끝나고 이제 옛날처럼 잘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엔도르핀 유전자 꺼졌어. 왜 꺼졌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니까. 아하, 우리 엄마는 내가 이제 가만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꾀병, 아프다고 꾀병을 앓으면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거짓이야.
거짓을 받아들인 거야. 거짓을 선택한 거라. 그 옆에 이 자매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엄마는 계속 우리를 사랑, 아, 얘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쟤는 뭐예요? 사랑 안 한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전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과연, 와,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돼도, 그래, 내가 암이 안 나고 죽는다고 쳐도 나는 이미 천국을 가도록 어떻게 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다는 그 믿음은 내 암이 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현대 의학이 좀 받아들여야 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원 씨도 뭐 구원 뭐 천국 돈 잘 벌을 때는 돈도 많이 냈거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대충 천국 가긴 갈 거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 유전자의 암물은 생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러나 드디어 암에 걸리고 여기 오셨어. 와, 이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거는 우리들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필요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원한 것을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해드렸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할 때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생기로 작용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다 무엇을 받고 진리의 생기를 받고 켜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예.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뭐 그래서 난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래 그 말씀 듣고 확신이 딱 가면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놨더라도 안 놨더라도 내가 갈 곳은 뭐예요? 천국이네. 그러면 그 두려움과 이런 것이 싹 없어지네. 그것이 이제 낳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신앙을 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이 아닌 신앙은 그거는 종교다. 종교는 과학과 종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에 불과하지. 나는 그런 종교 따위는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런 거는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 얘는 진실, 엄마는 사랑한다. 얘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쌍둥이가 꽃 같은 엄마를 두고 왜 완전히 정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요게 이제 핵심이야. 아시겠죠? 요거를 알아야 돼. 그거는 꼭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경원이라는 환자가 있고 또 다른 환자가 저기 있다. 근데 이경원이는 뭐예요? 와, 그렇구나. 천국을 가게 돼요? 있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하고 딱 받아들이면 생기를 왕창 받아서 유전자들 회복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근데 저 뒤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저는 저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어. 예? 저분이 지금 막 이 속에서는 뭐예요? 예? 속에서는 막, 예. 그래서 이 화이팅 할 때 보면, 이분 벌써 몇 걸음 전에서, 화이팅!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이게 생각이 뭐예요? 그런 희망이, 그런 확신이 쌓여가고 계시다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냐면 아무리 들어도 에이, 뭐 나는 천국 가고 말고 뭐 이런 게 상관없어. 왜 그럴까? 그렇죠. 이제 그것이 바로 왜 어떤 사람은 꼭 같은 환경에서 긍정을 선택하고 이렇게 꼭 같은 환경에서 부정적인 쪽을 선택을 할까? 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예.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변한다? 우리의 예. 네. 우리의 뭐예요? 초이스. 우리들의 선택으로 변한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뜻, 다시 말하면 거짓을 선택했어. 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어떤 인간은 진실을 선택하고 왜 어떤 인간은 거짓을 선택하는지 이 선택이 미스터리야. 그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각종 유전자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진실을 선택해야 돼. 그리고 진실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진실을 선택했는지 거짓을 선택했는지 한번 어떻게 추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때가 되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저는 그 어릴 때 이 쌍둥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가 1950년, 저는 43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살 때죠. 그때 전쟁이 터졌어. 하,
정말 형편없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막 피난민들이 전국에서 그냥 부산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형편없어요.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많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셨어. 그때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님 나이가 33. 우리 어머니는 30. 요즘은 뭐 30에도 결혼도 안 하잖아. 근데 30. 근데 우리 어머니 이제 아들들 먹여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게 뭐냐면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그때 보따리. 보재기만 하나 있으면 돼. 그러면 돈 조금 가지고 그 당시 국제시장에 가서 뭐 안 팔리는 것들, 뭐 오래된 것들, 뭐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새로 물건을 받아오고 그런 거를 그냥 덤핑을 한 거요. 장사들이. 그럼 그런 것만 사가지고 그 보재기에 싸서 이고 댕기면서 가정을 방문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보재기 열어놓고 뭐 칫솔도 팔고 뭐 머리 빗는 빗도 팔고 머리 핀도 팔고 뭐 이런 거 양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셔야 돼. 뭐. 그 차가 있나 뭐가 있나 참 비참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새벽에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 없어. 밤에 잘 때 불 끄고 잘 때도 어머니 없어. 어머니는 밤 늦게 들어왔다가 새벽 일찍 또 나가셔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버렸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 확신이 없으면 어머니는 나를 안 버려도 나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믿음, 확신이란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다른 집에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어머니를, 다른 아이들 어머니를 보면 막 부러워 죽겠고, 그래가지고 사랑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인데 나는 생각하기로 우리 엄마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기를 받는 거요. 내가 생기를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지. 어머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그러나 나는 거부하는 거야. 안 믿어.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린 7살짜리 이상구는 완전히 뭐에 빠졌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뭐 죽는 생각까지도 됐어. 그러니까 우울증.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우울증 약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자, 우울증에 걸리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도 생산이 안 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행복하냐? 불안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야 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안, peace.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생산이 돼야 돼. 세로토닌. 자, 이 세로토닌도 생산이 안 돼. 네.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행복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야만, 자, 얘 우울증이 나려면, 꺼져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 세로토닌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켜질 수밖에, 켜져야만 돼. 그래야 나. 근데 오늘날에 그 엔도르핀을 대신하는 약. 그건 마약이야. 사실, 이 엔도르핀이라는 명칭이, 물질의 명칭이 엔도르핀인 이유는 저게 무슨 엔도르핀이라는 뜻이 뭐냐면, 옛날에는 아, 기분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는 물, 그 뭐였어요? 모르핀이었어. 그렇죠? 영어로 모르핀, 오르핀, 모르핀. 그 엔도르핀이란 말은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 엔도라고 불렀습니다. 엔도 모르핀이라고 불렀어. 엔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 안에서 생산되는 모르핀이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면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르핀이다. 이거를 뭐요? 이거를 이제 너무 이름이 길어서 줄이자.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엔도르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 엔도르핀. 그래서 지금 현재 우울증 약의 성분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세로토닌, 즉 내 마음에 불안하게 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면 자꾸 불안하거든. 왜? 세로토닌 유전자 꺼졌으니까.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야만, 아,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마음의 편안한 쪽으로 자꾸 가. 그래서 세로토닌 대용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그럼 저거 안 먹으면 뭐예요? 뭐, 불안 또 돌아오지. 뭐.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맨날 불안하냐?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뇌세포 속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뭐요? 세로토닌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다 준비해 뒀어. 그러면, 뭐만 들어가면 세로토닌이 다시 생산될까? 사랑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진선미를 깨닫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꺼져 있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진짜 낫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뭐가 다시 들어가면,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 켜져. 그러니까 이 상구, 그 어린 상구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 하면 기가 너무너무 막혀서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버렸다.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린 거예요. 왜? 세상에 그 당시에 내가 어린 7살짜리 소년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를 뭐야 버렸다. 이거 얼마나 불안한 얘기요. 그 유전자 다 꺼지지. 네. 그러면 그 어린 상구가 우울증이 날려면 어떻게 돼야만 진짜로 낫는 거요? 그렇지. 와. 알고 보니까 엄마는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만이 그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있어. 그 사랑만이 생기로서 나의 꺼진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를 어떻게 켜줄 수가 있어. 그렇죠. 와, 우리만 날 사랑하네? 그 얘들도 마찬가지야. 어느 날 밤, 상구는 또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생각하면서 울면서 잠들었어. 그런데 이제 자다가 어떻게 이불을 차가지고 이제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면서 이불을 자칫 끌어다가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러기도 싫어. 왜? 지금 너무 졸려서 너무 잠이 쏟아져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불이 그래서 내 몸을 덮어줘. 와, 나는 내가 꿈꾸고 있는 줄 생각했어. 와, 이게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불을 덮어줄까? 야, 꿈도 참 좋다. 그러는데 이불을 다 덮어주더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 이런 꿈 맨날 꾸고 싶어. 그러다가 볼을 이렇게 누가 또 만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누굴까?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면서, 내 이쪽 볼에, 뺨에, 뺨이 뜨끈해져. 어머니의 눈물이었어. 어머니가 와서, 캄캄한데, 그땐 전쟁 중이라서, 불쾌한데 밤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실루엣, 그 엄마의 그림자, 어머니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유전자가 어떻게 될게? 즉시 켜졌고, 여러분, 제가 그런데도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대박! 그러면서 또 잠든, 고라떨어졌어. 그 이튿날 새벽에 우리 어머니는 또 일찍 나가셨어. 그러나, 그날부터 이 상구는 행복한 아이가 됐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에너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니 그런 소리 좀 그만하고 이 사랑이란 것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에너지, 그래서 생명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는 생기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도 예수님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 예수님 베드로 장모한테 해 드린 거 뭐밖에 없어요? 손을 만졌어요. 손을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줬어. 여러분, 열병이라는 병명은 아주 지금 이 시대에도 열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거는 죽는 거야. 여러분은 열병 그러니까 뭐 열 좀 나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뭐냐면 폐혈증이라는 병이에요. 폐는 부패했다는 폐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패하는 병이라? 피가 부패하는 병을 폐혈증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가끔 걸리는 병이에요. 왜 암 환자들이? 암 환자들 자체는 그냥 그대로도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인데 항암 치료를 자꾸 하니까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들을 자꾸 죽이잖아. 그러니까 백혈구가 바닥이 나면 면역력이 바닥이 났을 때 박테리아들이 어디로 들어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썩게 하는 병이단 말이야. 그 과정이 막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막 열이 그냥 39도, 40도, 41도 막 이렇게 돼서 보통 일주일 내에 사망하는 그런 병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 뭐 항생제고 뭐고 안 들어. 왜? 면역력이 워낙 약해져 있으니까. 그 병에 걸려서 베드로 장모가 어쩌다가,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면역력이 바닥났다는 얘기요. 즉, 면역세포들의 유전자가 다 뭐예요? 꺼져버렸다는 얘기야. 어쩌다가? 예. 베드로 장모가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였게? 예수라는 사람이야. 왜? 자기 사위가 저 예수한테 뿅 가버려가지고 물고기를 안 잡네. 이 어부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어부는 그 지역, 갈릴리 그 지역에서 물고기 잡기로는 뭐예요? 최고 어부인데. 그래서 이 장모가 맨날 폼 잡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를 부러워했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위를 봐가지고 그렇게 수입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그러냐고. 그래서 미장원 갈 때마다 베드로 장모는 폼 잡. 그때 미장원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신나게 살다가. 사위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헷가닥 해버린, 고개 안 잡는. 그 딸이 자꾸 엄마한테 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 예수. 그 다음에 사위. 그러니까 증오심에 불타게 되고 분노가 휩싸이고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 기가 막혀. 그래서 면역력이 쫙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이제, 예수님은 그 베드로 장모가 상당히 왈가닥기 여자야.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예수가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장모가 건강했을 때는 만나기를 꺼려 했다고. 멱살 잡힐까봐. 근데 이제 아프니까, 열이 막, 40도로 오르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야. 참, 예수님 다 이해하실까, 못하실까? 이해하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처럼 베드로 장모가 누군가가 자기를 뭐예요? 이렇게 자기 일평생에 누군가를 자기 손을 만지는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만져준 일은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러면서 생기를 예수님이 주시고 계셔. 그러니까 면역세포 유전자들이 점차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폐혈병 병균들을 죽이는 물질이 다시 생산돼가지고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 열이 떨어지면서 이제 40도 이렇게 되면 정신 없어요. 막 그러다 환각을 보고 막 난리 나거든. 그래서 열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정신도 조금 돌아오고. 그런데,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면서 열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눈앞에 좀 뭔가 보이기 시작해. 근데 뭔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랑하는 얼굴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봤어. 베드로 장모가 자기는 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 예수는 자기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 그거를 발견한 거야. 와,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느끼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베드로 장모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느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누구도 없었어. 와, 그 순간 베드로 장모는 뭘 깨닫게 된 건지 아세요? 그래, 내 사위 베드로가 왜 이분에게 뿅 갔는지를 아무 말이 필요 없이 베드로 장모도 깨닫게 된 것이야. 그렇구나. 그 순간 사위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고, 예수에 대한 뭐요? 미움도 없어지고, 이 예수라는 분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를 깨달으면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활짝 켜지니까 그 폐혈병 피 속에 있던 병균들이 어떻게 샤
사람이 다 죽으니까 드디어 열이 떨어지고 병균은 다 죽고 병원 다 나가지고 나도 우리 사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거야 해서 예수를 수종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예. 예. 여러분 그 이런 얘기들을 이런 것을 느낀 이런 사랑을 느낀 그 베드로 장모의 그런 놀라운 느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시고 생기를 받아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유전자들은 그 생기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를 받아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켜지게 하시고 망가진 유전자들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천국의 하늘의 치유를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